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오전 11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또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늦은 오후부터 대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에서 AI가 일주일째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AI 발생 주변 산란계 농장의 달걀 반출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와 고창, 정읍의 산란계 농장 가운데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안에 있는 7곳을 대상으로 훈증 소독을 하고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주 수요일에만 달걀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농장에서 내일 하루 반출될 달걀 재고량은 약 44만 개입니다. 전북도청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던 5급 공무원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북 여성단체연합이 공무원들의 여성 인권 의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당사자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도민의 인권 업무를 담당해온 사무관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해 우려스럽다며 여성 인권의식의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책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다가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삼례 3인조 피해자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할인 입장권이 모두 팔려 대회 흥행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막전 등 7경기를 30% 할인된 가격에 모두 볼수 있는 입장권 2,017장이 판매 두달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일반 입장권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장애인 등에게 최고 50%, 단체에는 최고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 신년 인사회가 오늘 도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루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선홍 전북 상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유년에는 도민 모두 도약과 발전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현안인 전라선 KTX 증편과 새만금 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인사회와 함께 열린 전북경제대상은 대상의 가온전선 전주공장, 경영인 부문의 한재현 주식회사 한호 회장, 기업 부문의 주식회사 재성이 수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늘 신년 인사회를 갖고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김춘진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송화진 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 그리고 당원 천여 명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촛불 민심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대권 주자들은 동영상을 통해 전북도당의 신년 인사회를 축하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모 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켜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경적을 울린 승용차를 뒤쫓아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유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를 하는 등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전주시 팔복동 한 제지 공장 냉각탑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냉각탑 일부를 태웠지만 공장 내부로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2주 동안 냉각탑 시험 가동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10.1도, 전주 8.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공사가 벼에서 싹이 트는 이른바 수바라 피해 농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익산 농민들은 허술한 피해 조사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내 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생 10명 가운데 4명은 졸업과 함께 이른바 백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기념일 제정은 지역 간의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JTV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